쉽지 않겠는데요, 일사가. 일단은 제 공수로는 굉장히 안녕하세요. 한해 TV의 의정부 한해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요즘 윤석열 당선인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일사가 좀 잘 마무리가 될까요? 네, 일단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겠는데요, 일사가. 그렇죠. 일단 실현과 고난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일사가 계속 늘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일단은 제 공수로는 한일 도령이 매주 화, 수, 목, 금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 공수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사실상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할 만한 일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반대와 시위에 부딪힐 것이고, 일사를 억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계속 뭔가 허가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주변에 뭔가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사로 계속 늦춰지게 돼서, 만약에 거기로 이전한다 하더라도요, 그 임시적인 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복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네. 이 반대 속에서도 네. 계속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을 하시려고 하는데 네. 용산으로 옮기면 네. 좀 풍수지리적으로 더 좋은 부분이 많아요. 그건 일단 한번 더 공수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글쎄요, 우리가 이제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작은 대한민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거기 이제 군수권자가 있다 보니까. 근데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은 뭔가 우리가 외세의 침략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부실하게 되는 운기다. 그러니까 사방이 다 트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방비를 할 수 없는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옮기게 된 다음에는 글쎄요, 뭔가 좀 재난도 많이 따를 것 같고, 외세의 뭔가 압박이라든지 침략 그 사이에서 어려운 처지에 취하게 되는 일사가 많이 생긴다 하시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청와대로 옮기게 되고 좀 여러 가지 일사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풍파가 많이 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첫 이 포부를 이제 밝히는 첫 단계인 청와대 이전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좀 급하게 진행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주변 상황들, 환경적인 부분들, 국민들의 이야기를 좀 잘 수렴하셔서 좀 최선의 결과를 좀 도출하는데 좀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모든 일사 잘 풀리길 기원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모든 우리 국민들도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